아이고,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봐요. 근데 은정 씨한테 가장 반가운 손님은 친정 엄마입니다. 어머니, 엄마 왔어요. 아이고, 3일 오셨네. 손녀 봐주러 베트남에서 초청해온 친정엄마는 처음에 같이 살다가 지금은 따로 지내면서 필요할 때만 오시곤 합니다. 저 뒤에도? 뒤에도 있나 보라고. 아니 근데 사돈한테 막 시키시네. 사돈을 며느리로 혼동하셨어요? 이쪽도 봐봐요, 양쪽이. 일을 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아유. 어머니가 일하니까 사돈이 와서도 일, 어머니 일하니까 나 나가서 같이 일하니요. 아유, 그래. 오늘은 고추 모종 내는 날이라서 바쁜 고부를 대신해서 손녀 봐주러 오셨대요. 은정 씨는 일이 많아서 자주 오시는데 가끔 남의 일을 도우면서 또 용돈 벌이도 하신답니다. 친정엄마 오셨을 때 일 서둘러야 하니까 한진 여사가 마음이 바쁜 거예요. 고추 모종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정 씨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말대꾸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말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모종할 때는 딴 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저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하나하나씩 갖다 와요. 언제 다 해요. 아이고, 그까이건 일도 아니야. 그게 힘든 일인가? 어머니 하는 방법이 더 시간 걸리고 하잖아요. 시간은 걸려도 일정하잖아. 그거 어머니 생각이지요. 저 생각은 달라요. 사실 고추 모종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따서 약값으로 가고 뭐 재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면 관절 약값이 더 들어간다고 볼멘 소리를 해도 일에 몰입하면 사돈까지도 안중에 잘 없으세요. 여기 딸이 여기 시집이 와서 며느리 노릇 한 것처럼 눈치 보고 그런 거 제일 속상해요. 점심 준비도 친정엄마가 다 하셨어요. 아우, 야! 넘어친 거 오면 입에서 잘 넘어가지 않아요. 고부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는 친정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콩당콩당 말대꾸하는 딸내미가 또 불안불안하고요. 그렇게 먹을 거예요? 의자가 먹지 말라고 해도야? 아이, 사주 났으니 좀 조용히 밥 먹어. 아이고, 터졌네. 우리 맨날 안 싸우니까 편안히 마음 먹어. 쟤한테 잘못한다고 뭐라고 안 해. 그냥 어쩌다가서만 그래. 엄마 말은 천천히 해서 듣기가 좋은데 네 말은 아주 심란스럽게. 어머니 똑같은 사람 봤어요, 어머니? 긴장해서 조금 네 말은 너무 빨라서 듣기가 적어요.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은정 씨. 친정 엄마 생각을 좀 해야지. 에이, 에이, 에이. 나만 나쁘게 말한 것만. 한 집에 살면서 맨날 이렇게 맞붙기만 한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하지만 불화의 골이 깊기는 깊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팩 토라진 딸내미 때문에 점심 설거지까지 친정엄마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한 여사님, 며느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마음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말대꾸도 않고 그냥 온순하게 좀 며느리 성격이 좀 달라지고 하는 거. 며느리 은정 씨 고향 꽝리는 베트남 북동쪽 중국하고 국경이 맞닿은 곳입니다. 여행에는 한 여사님하고 친정엄마도 동행을 했는데요. 친정엄마는 한국에서 4년 사셨고 작년 설에 고향 다녀가셨대요. 은정 씨는 5년 만이고. 어머니 이따 저기 아빠 만나면 뭘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할 줄 아나. 인사 한마디 일로 배워야지요. 아이,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그거 한마디하고 또 건강하세요 그거 두마디 배워야지요. 시어머니하고 친정 아빠는 첫 대면입니다. 신자오, 동자고 구야공, 동야고 구야공. 신자오, 통락고 개공. 신자오, 통락공 개공.
한국말로는 참 망측한 인사말인데 낯선 외국 땅이라는 게 실감 나는 거예요. 대쪽 시어머니는 뭐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시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알바보고 우와! 5년 만에 은정 씨 온다는 소식에 하이퐁에서 대학 다니는 여동생까지 왔어요. 야, 안녕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던 아빠를 이제 만나네요. 보면 이제 아빠예요. 여기 시장 꺼내보아. 진짜. 개콩을 잘 넘기시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친정 엄마와 친정 아빠도 1년 만에 상봉이신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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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이고. 늦막에 늦둥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뭐, 어, 몰라. 아유, 참모님께 좋아해. 오랜만에 썰렁했던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저녁 준비는 친정 아빠가 하세요. 그단정이? 뭐한데? 그단정이만. 와, 이단정 내려, 아이, 뭐, 뭔. 나 그냥 누워라. 이렇게 만들어, 진정.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아요. 사돈 양반 이렇게 다 요리해서 밥 차리시느라고. 여기요. 아니 뚜껑을 왜 열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시냐고요. 나야. 저번 가해 넣은 거 그만 막 원장 되잖아요. 그건 가해 합판. 야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베트남에서는요 남자도 여자하고 똑같이 일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직접 이렇게 보니까 부엌 근처에 못 오게 했던 먼저가 남편 생각납니다. 아 정리야 이거 말씀 좀 드릴게요. 닭가사분 이렇게 음식 다 요리해줘서 힘겨워서 나도 그런 남편 좀 있으면 아주 좋았겠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여튼 한 여사님 사돈 양반이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 아버지처럼 유순하니 말 대꾸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무슨 말 대꾸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말 대꾸하는 편이야. 좋았던 마음 저쪽이 순간 서늘하네요. 왜 나오나? 사돈 양반이 참 자상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불편하실까봐 잠자리까지 다 돌봐드리네요. 닭 울음소리가 참 정겨운 동네. 부부 사이도 정겨운 깨소금이 솔솔 납니다. 솔, 이 밥을 봐. 맨날 구워, 왜 공부를 남나? 그냥 까먹었나? 아빠가. 아빠가 다 해준대요. 아빠가 너무 쓴 거야? 내가. 어머나 어머나 아내가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몇 년째 떨어져서 사셨어요? 덥석아 나서 어디로 가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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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 게 남편 마음이네요. 요리면 요리 설거지면 설거지 은정씨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몸약한 엄마와 자식들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항상 하셨대요. 그게 아빠한테는 큰 기쁨이었다네요. 그러게 우리나라 우리 아들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좀 도와주면 좋을라나. 부러워. 은정 씨한테 오빠가 한 사람 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오빠예요. 네. 아, 가만있어. 실장. 좀 늦었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어른이 일어나는데 앉아서 인사를 받으시네. 그날 친구 어제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와서 어머니한테 소개 못 드렸어요. 오빠는 이 집 장남이자 외아들인데 몇 년째 하는 일이 안 돼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힌대요. 동생들도 걱정이 많고. 근데 밥 먹자마자 또 나갑니다.
한 집에 아빠하고 살아도 언젠 밥도 따로 해먹고 그런 데야. 하여튼 있는 자식처럼 잘못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둔다 하더라고. 반면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동생은 취업 준비 중이에요. 친정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 없는 든든한 동생입니다. 은정 씨가 부럽겠어요. 너 동생 공부 잘하니? 네. 공부 엄청 잘해요. 그래, 잘한다 소린 들었어. 저도 공부 잘했어요, 어머니. 저도 공부 잘했는데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가 다 3년제 다 못 가르쳐준다고 저보고 오빠 양보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빠 양보했어요. 동생하고 가난과 또 형제에게 양보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한이 맺혀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걸 부러워했나 봅니다. 근데 시어머니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디서 뭐 가르치는 데 있으면 댕이는 건 물러도 우리 형편은 못 가르치니까 애들 가르치고 해야지. 며느리 가르치다 애들 뭘로 가르쳐. 돈 모으느라고 미용실도 한 번 못 간 친정엄마를 위해서 여동생이 오래간만에 엄마 머리를 잘라드린대요. Vất vả lắm, con biết hy sinh rất là nhiều cho con. Và mẹ. 여동생은요, 한국에서 엄마가 아이 봐주는 틈틈이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생한 엄마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이 뭐 엄미 아 왜? 예? 아유, 정말 오래간만에 집안에 꽃이 활짝 피네요. 그래요. 가족이 뭐 별거예요. 보고 싶은 때 볼 수 있고 또 궂은 일, 좋은 일 다 끌어 안아주는 게 가족이죠.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오래 있다 만나서 저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생각하지.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만 시간도 지나가면 동생도 대학교 졸업하고 가족도 모여서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꽝리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한 여사님의 일터가 바다이듯이 시집 오기 전에 은정 씨의 일터도 바다였대요. 보세요. 바다에 나무가 있잖아요.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가 아니네요. 은정 씨는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녀오면은 돈 벌어서 보태려고 여기저기서 힘든 일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이 형이 뭐니? 이 형은 내 수건을 뭐? 이게 바로 메이드 인 베트남 구더기, 아니, 갯지렁이에요. 아유, 고데기하고 똑같아. 네, 고데기. 이렇게 꼬리 달려갖고 늙으면 이렇게 생긴 것도 똑같아. 이거 보물이에요, 어머니. 바다 보물. 이거 눈, 이거 막 엄청 크지, 어머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깨끗한 거 이걸 돈 번다고 잡았으니. 달리 보물이 아니라요. 이 지렁이 값이 쇠고기 값이래요. 어머니, 거의 땀났네. 여기, 땀나서 내가 찢은 거예요. 저도 땀나고, 여기, 어머니. 참. 땀나네. 은정 씨가 말 대꾸하는 며느리를 찍힌 이유는 오해를 푼다고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감정이 격해지고 오해가 깊어진 거죠. 보통 와서 그냥 그런 소리 안고 살았으면 이쁘게 보고 자꾸 저거 할 텐데 하도 오자마자 그렇게 해서 정이 조금 멀어졌어. 확실히 그건. 어머니한테 뭐 대단한 거 보여준 거보다 제가 그 전에 보통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식구한테도 거짓말 안 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잠깐 다니러 온 여동생도 학교를 돌아가고 집안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집안 살림을요,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데 여기 엄마 내 오네. 엄마 이거 뭐 이래 이래 그냥 하다
허리 아픈 친정 엄마가 빠지니까 침대 들기가 어렵죠. 큰 힘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 응? 저랑 같이 가요. 어디? 여기 오빠, 오빠 옆에 있어. 오빠 불러. 어쩌. 오빠가 어디 멀리 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동네 당구장입니다. 오빠는 불철주야, 자타공인 당구장 지킴이에요. 덕분에 내기 당구하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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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딸 때가 있대요. 지금 한창 재미가 오른 것 같은데 그만두고 올 것 같아요? 얄밉지만 할 수 없지. 아, 오빠 안 와? 네, 안 와요. 왜 안 온대? 안 와요. 어제가 놀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은정 씨가 한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러지는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매야, 넌 마음이 안 해. lâu lắm con mới về nhà chơi. Làm sao mà ngày xưa mẹ cứ bảo là nhường cho anh ấy đi học rồi có công ăn việc làm này nọ thứ rồi. Bây giờ mẹ biết sao được. Thì ngày xưa thì anh ấy là một người trong gia đình. Thì mẹ muốn cho anh ấy đi học thì sau này anh ấy gặp gia đình. Gặp gia đình mà bây giờ có thấy gia đình nó toàn thấy đi chơi rồi. Anh ấy mãi chơi mà. Mãi chơi sao ngày xưa không cho con đi học? Biết anh ấy mãi chơi mà nhường cho anh ấy đi học. 은정 씨도 공부 계속 했으면 여동생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나랑 좀 닮았어. 그러니까. 부모들 없는 거 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외국으로 먼저 참 나이 어렸을 때 시집 오고 옛날에 먹을 것도 적어서 먹을 거라도 저기 한다고 나도 나이 어렸을 때 나가서 살고 다 가난 때문에 겪었던 서류입니다. 오빠가 첫째니까 그냥 네가 이해하고 참해야지 어떡한다니 나중에 좀 철나갖고 잘 될 때가 있을라나.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자식인데 첫째만 잘 되고 둘째, 셋째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 든 자식인데요. 지가 이해해야죠, 지금 그런 건. 오빠는 누구 믿고 그렇게 지대로 살 생각을 안 지. 어머니 얘기해도 뭐, 아, 어머니 뭐 알아요? 에휴, 들어보니까 그렇구만.